여기서 울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죠. 이게 UFO다. 세계가 딱 나타나더라고요. 움직이잖아. 1980년 팀 스피릿 훈련 당시 F4 팬텀기로 야간 요격 훈련을 하던 비행 대대장 임병선 대령과 편대장이었던 이승배 중령이 임무를 수행하고 대구에 있는 기지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803 상공에서 갑자기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더니 우리 쪽으로 점유 다가와요. 물어봤더니 저희들 전혀 그런 게 그 포착되는 게 없다 이거. 그 불빛이 너무 그 휘황찬란해가지고 처음에는 그 형체를 갖다가 잘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투 대응을 유지해가지고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행 물체를 선회하면서 관찰한 결과 그것은 보통 비행기 두 배나 되는 거대한 타원형이었고 사방에는 전조등이 달려 있어서 마주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밝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그 물체가 순식간에 4-50마일을 이동하더니 그 자리에 멈춰 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40여 분간 추적하던 이들은 결국 연료가 떨어져서 기지로 귀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 비행물체는 포항상공을 지나 동해안 쪽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공군본부와 작전사령부에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한 임대령은 며칠 뒤 미 공군에서 온 회답을 받았습니다. 거기엔 UFO일지도 모른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체를 확인할 수 없는 미확인 물체를 UFO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UFO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담배 모양인 시가형, 그리고 둥그런 접시 모양의 원반형, 1952년 아담스키가 만났다 해서 붙여진 삼각형 모양의 아담스키형, 그런가 하면 스위스의 농부인 빌리 마이어가 찍은 아주 정교한 모양의 UFO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UFO가 목격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미 해군 소속 카메라맨이 비행 접시를 찍은 후부터였습니다. 그 후 UFO를 목격하거나 그것을 찍었다는 사람들도 해마다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원규 군이 초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기념사진에서도 UFO로 보이는 물체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닌 여러 대가 편대 비행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었는데요. 다 물어봤는데도요. 다 그냥 아 구름이겠지 그러고. 그날의 사진을 잘 봐주십시오. 보시는 것처럼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사진상의 문제는 아닌지 사진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다른 오브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진인 거예요. 사진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와 함께 정밀한 분석을 한 결과 뚜렷한 비행 접시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정말 UFO들이 군포의 상공을 날고 있었던 것일까요? 부천에 사는 엄태기 씨가 그 이상한 비행 물체를 목격한 것은 지난해 1월 26일이었습니다.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든 그는 급히 8mm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와 그것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체는 한참 동안 이상한 비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촬영하기를 4분여, 비행 물체는 서서히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게 만약에 뭐 풍선이라든지 다른 비행기였으면은 식별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전혀 뭐 어떤 것일지 감이 안 잡히는 물체였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인공위성이나 운석 같은 다른 물체는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 비디오를 보다 더 정밀하게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30배로 확대된 화면입니다. 비행 물체 아래쪽에서 무언가 나오는 것이 보이십니까? 금속성 물체가 햇빛에 반사될 때 일어나는 광반 현상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태기 씨가 찍은 것은 둥그런 형태, 즉 구형의 UFO였습니다. 취재 도중 외계인을 강화도에서 직접 만난 뒤 초능력을 얻었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인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외계인에게 텔레파시를 보내면 물속에 있는 질산의 농도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계인들에게 지금 저에게 기운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농도가 바뀌면 색깔이 변해야 하는 그 물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2차 시도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실패였습니다. 이번에는 각각 농도가 다른 두 가지 바닷물을 준비해서 바닷물의 염소 농도를 변화시키는 실험을 시도해봤습니다. 낮은 농도에서 실험을 한 것은 3.9ppm으로 두 가지가 동일하게 나왔고 높은 농도로 실험을 한 것에서는 원래 물 자체가 갖고 있는 염소이온 농도가 15.2ppm이었고 실험군에서는 7.0ppm 정도로 약 반 이상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차례의 실험 결과 단 한 번의 변화는 있었지만 그것이 과연 그의 말처럼 외계인이 준 초능력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12살 때 외계인과 만난 후 수시로 외계인들과 텔레파시로 얘기를 주고받는다는 김도연 씨. 아 바로 온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로부터 수백억 광년 떨어진 고도로 발전된 플라네스에서 은하계까지 와 있으며 우리는 21세기 초엽에 대량 상륙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얼마만큼 열렸냐에 따라서 그것은 결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UFO를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언제든지. 언제든지라고는 말할 수가 없고 상당한 그 적어도 70%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불렀죠. 지금까지. 우리는 그가 UFO를 자주 불러냈다는 설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쪽 방향에 어디? 그리고 잠시 후 그는 UFO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걸 한번. 그가 가리키는 곳에는 빛을 발하는 무언가가 떠 있었습니다. 움직이잖아요. 떨어져요. 저거만. 예, 별같이 생긴 거. 한번 움직이는데. 아니 한번 가만. 움직이지 가만 보세요. 별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나 그것은 별이었습니다. 더 역시 좀 가까이 볼 수 있는 방법은 네.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날 밤 끝내 UFO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UFO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나 전투기 사진입니다. 초저녁 유난히 서쪽에서 반짝이는 이 불빛 금성입니다. 그러나 다음 보시기도 하면 정황적으로나 구체적인 물증으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사건입니다. 신문에 실릴 가을 풍경을 찍기 위해 김선규 기자는 경기도 가평군 설곡리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참깨 터는 노부부를 발견하고 카메라 셔터를 몇 차례 누르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 섬광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감 시간에 쫓겨 급히 신문사로 돌아온 그는 사진을 현상하던 도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찍은 18장의 사진 중 유독 이 한 장의 사진에만 이상한 무엇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잘못된 줄 알고 몇 번씩 다시 프린트를 해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오고 근데 그 앞 카트하고 뒷 카트 보니까 또 그런 물체가 없고 혹시 UFO 아닌가? 그가 찍은 18장의 사진입니다. 혹시 필름을 현상할 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필름에서는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순간적으로 나타난 구름은 아니었을까? 구름이 형성됐다가 바로 없어졌다 한다면 시간적으로 너무 짧지 않느냐. 그렇다면 과연 앞뒤 사이의 시간차는 몇 초나 됐을까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동작을 비유해보면 이 물체가 찍힌 것은 불과 2, 3초 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2-3초 내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비행물체. 그것은 UFO였습니다. 완벽한 형태의 토성형 UFO로 확실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나타난 비행물체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비행체 열기가 내뿜는 베이퍼 현상과 강한 전자파에 의한 궤적으로 봐서 순간 급회전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9월 4일 오전, 또 한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김종준 씨와 정광수 씨는 낚시를 하기 위해 경기도 양주군 원당 저수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사람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제가 육안상으로 한 500m 정도 상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푸른 불빛이 쫙 저수지를 쓱 비치면서 형광물체 같은 그런 불빛 덩어리가 쓱 넘어가면서 저쪽 앞에 있는 야산의 소나무밭 자체가 환하게 다 보였습니다. 약간의 그 탕원형이었습니다. 노란 이런 불 형체가 있었고 뒤에는 바로 산소 용접할 때 나오는 그 빨간 불빛이었었고 이제 광채가 여기서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틀 뒤 김종준 씨는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그날 자신이 본 모습과 똑같은 비행 물체가 실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전날인 9월 3일 경기도 가평 화학산에서 이희용 기자는 야외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5시 30분경 그는 화학산 상공에서 이상한 비행물체를 목격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나였던 비행물체가 잠시 후 공중에서 몇 개로 분리되더니 계속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터져서 없어지는 파편같이 흩어지는데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물체를 30배로 확대한 화면입니다. 자세히 보면 주변에 빛이 발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체의 테두리에 있는 검은 그림자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다음 순간입니다. 이 물체가 갑자기 자유자재로 모양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자유자재로 모양을 바꾸던 물체가 몇 개로 분리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혹시 운석이나 혜성은 아니었을까요? 별이라고 하는 전체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구름에 의한 어떤 그 현상이라고 보기도 뭐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지식으로서는 그것이 좀 배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날 김종준 씨가 본 무엇, 그리고 이희용 기자가 촬영한 이상한 비행물체, 김선규 기자가 찍은 것은 혹시 동일한 비행물체는 아니었을까요?